그리고 위쪽에는 빛의 돌금그라미가 마치 겨울의 하늘의 달처럼 작게 작게 떠있어. 그런데서 홀로 천천히 죽어가는 거야. 생각만 해도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아. 누군가 찾아내서 울타리라도 쳐야지. 하지만 아무도 그 우물을 찾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. 절대로 안 벗어날래. 나우코는 호주머니에서 왼손을 빼내 내 손을 잡았다. 하지만 괜찮아, 넌. 너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. 어둠 속에서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절대 우물에 빠지지 않잖아. 그리고 이렇게 너랑 같이 있는 한 나도 우물에 빠지지 않아. 절대로? 절대로. 그걸 어떻게 알아? 난 알아. 그냥 알아. 나우코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. 그러고는 잠시 입을 다물고 걷기만 했다. 난 그런 건 굉장히 잘 알아. 무슨 논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. 지금처럼 너랑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. 어떤 어둡고 나쁜 것도 나를 끌어들이려 하지 않아. 네, 98초페이지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을 읽어드렸습니다. 노르웨이의 숲입니다. 네, 이 페이지는요, 코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사람들에겐 저마다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요.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, 또 언제 빠질지 몰라서 두려운 지금 발을 옮기려고 하는 곳이 혹시 그 우물로 가는 것일까 알 수 없어 두려울 때는 이 책에서처럼 옆에 서 있는 누군가의 손을 꼭 잡는 건 어떠냐고 말하고 싶어요. 이 사람만 있다면, 이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어두운 것도 날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겠냐고요. 저에게는 꾸디가 그런 사람이거든요. 망설여질 때, 두려울 때, 내 확신이 흔들릴 때 항상 꾸디가 손 꼭 잡고 같이 걸어가 준다고 생각하면 사방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. 꾸디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꾸디와 함께라면 그 어떤 우물도 두려울 게 없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이에요. 라고 보내주셨는데, 네, 아유, 너무 감동이네요. 사실 저희 집에 지금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 있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. 네, 책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씩, 네, 제가 격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안 읽었는데, 네, 진짜 저의 1순위, 다음 읽을 책 1순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었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. 그리고 네, 그 보내주신 코이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말처럼 저와 함께라면, 그리고 누군가랑 함께라면 어떤 우물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,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코이님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저희 매니저 형한테도 진짜 그런 존재거든요. 진짜로 맞죠? 네, 엄지척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형이 저한테 이번 활동 너 때문에 버틴다라고 어제 얘기해줘가지고 헐, 내가 이런 뭔가 이런 사람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가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코인님께서도 저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넘치는 밤입니다.